예, 반갑습니다. 186번 문제 인수분해. 야, 인수분해 뭐 공식 간단하다고 해야 되지. 근데 이런 빈칸 문제는 앞뒤 전관계를 잘 보면 되죠, 우리 친구. 천천히 보겠습니다.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를 이렇게 고쳤대. 그럼 봐봐. 앞뒤 감이 잘 보세요. C세제곱 마이너스 3AC, C세제곱 마이너스 3AC. 그대로 내려왔지. 그러면 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이 꼴로 고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 안 그래? 확대해볼까? 됐나 우리 친구? 됐어요? 그럼 뭘까 우리 친구? 마이너스 3AB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가로 닫고. 오, 이거 많이 봤죠? 곡선공식의 변형이지. 그래 안 그래? 첫 번째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뭘로 고친가 우리 친구? 그렇지, 곡선공식 변형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로 고친 거죠 우리 친구. 이제 이게 가가 되겠지. 가가 앞뒤 관계를 잘 봐야 돼. 오케이. 네, 또 아래로 가봅시다.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그대로 적었네. 뭐라고 친구? 3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A를 묶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된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놈과 이놈을 왼쪽으로 옮겼네. 그랬죠 우리 친구. 한번 적어볼게요. 가는 그대로 A 플러스 B의 세제곱, 그렇지,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로 묶었네. 마이너스 3A로 묶었어요.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묶었어. 됐습니까? 됐나요?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또 앞뒤 가게 봅시다.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플러스 C,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플러스 C. 그럼 그대로 내려왔네. 그러면 지금 이놈이 이렇게 변형한 거지. 그래 안 그래 친구? 뭘까 우리 친구? 가가 A 플러스 B니까, A 플러스 B니까 공식 생각 안 나? A 플러스 B의 제곱, 그 다음에 두 수의 곱, 그렇죠, 마이너스 두 수의 곱, 이놈의 제곱. 어머나, 이거 무슨 공식입니까? 뭐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공식이지. 그럼 X 플러스 Y,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공식을 이용한 거네. X가 뭔데? A 플러스 B, A 플러스 B의 제곱. Y가 뭔데? C죠 우리 친구. 그래서 XY, XY A 플러스 B 곱하기 C 이렇게 된 거잖아. 그렇지? Y의 제곱, Y가 C잖아. C의 제곱 이렇게 된 거네. 됐습니까 우리 친구?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? 나는 그렇죠, X가 뭐야? A 플러스 B, Y가 뭐야? C지. 이렇게 고쳐진 거야. 됐습니까 우리 친구? 됐어요. 앞뒤 관계를 잘 보면 돼. A 플러스 B의 C, 그 다음에 C 제곱 공식 이용한 거지.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플러스 C. 됐습니까? 이제 아래 걸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공통이 있어. 묶고 곱해진 거지. 그래 안 그래? 앞뒤 관계를 잘 보면 돼. A 플러스 B. 그러면 이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곱해져 있죠. 이놈도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뭘 곱했어? 마이너스 3AB. 그럼 이걸 정리하자. 정리하자.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C 플러스 C제곱. 이놈이 공통이 있어 들어왔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3AB 됐습니까? 그럼 이걸 좀 이쁘게 고치자. 동의하기를 A제곱, B제곱, C제곱, 플러스 2AB, 마이너스 3AB니까 마이너스 AB,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, 좀 이쁘게 될까? 마이너스 CA로 돼도 우리 친구. 이렇게 되네. 됐습니까? 그럼 다가 이것이 되겠는데, 이제 문제를 보면, 오케이? 문제를 보면 지금 XYZ라고 할 때 가나다가 XY 플러스 Z를 구하라고 했네. 그렇지? 다가 이거잖아. 그러면 X가 뭐야? 가죠? X는 가니까 X가 지금 X, Y 플러스 Z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뭐야? A 플러스 B고. 됐습니까? Y가 뭡니까? Y가? 나죠. 나가 뭐야 우리 친구? 나가 뭐였지? A 플러스 B 플러스 C였지? A 플러스 B 플러스 C였고. 그렇죠 우리 친구? 그 다음에 플러스 Z가 이거였지? A 제곱 플러스, 아이고 복잡하네,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.
이게 X고, 그렇지? 이게 Y고, 이게 Z였잖아. 됐나요? 그럼 뭘 전개해볼까? 그냥 전개해야 되나? 아, 이거. 그러면 이걸 한 문제로 보면, 그렇죠? 한 문제로 보면 되잖아.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, 그러니까 바로 하자. A 제곱 플러스 이렇게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, 그렇죠? 그러면 이거, 그러면 AC, BC 됐나요? 여기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. 그럼 동묘한 길이 A 제곱, A 제곱 몇 개 있지? 두 개 있고, 그렇죠? A 제곱이 두 개 있고 B 제곱도 두 개 있고, 됐습니까? B 제곱 두 개 있고 B 제곱, C 제곱도 몇 개 있지? C 제곱도 C 제곱 하나 있나? 하나 있네. C 제곱 하나 있고, 오케이? AC 마이너스 이거 없어지고 BC 이거 없어지고, 그렇죠? EAB나 빼기 AB니까 플러스 AB가 되겠네. 답은 아 녹아내네. 아무것도 아닌데 답은 3번이 되겠죠, 우리 친구. 됐습니까? 됐나요? 결론은 뭐냐면 빈칸 메꾸기는 이렇게 앞뒤 관계, 앞뒤 관계만 차근차근 잘 쫓아오면 되겠습니다. 됐나요? 좀 시간이 걸렸네. 예.